날 물어? 넌 나중에 보자. 이게 인간의 피맛? 아, 맛있다. 아, 저기 상점가 옆에 아들과 엄마가 살고 있는 집 있잖아. 거기에 처음 보는 딸아이가 있더라고. 왜? 나도 그 집에 딸이 있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데. 아니 그런데 아무리 봐도 친딸은 아닌 것 같았어. 생긴 게 좀 달랐는데 말이야. 좀 이상하긴 하네. 저기 그 집이 어딥니까? 저게 진짜? 저 친부모가 빨리 찾아갔으면 좋겠네. 사랑은 때문에 아직까지 데리고 있는 건데 저 쓸모없는 거. 그냥 노예시장에 팔아버려야겠다. 응?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어머, 잘생겼어. 옷차리를 보하니 귀족 같은데. 네? 청각은 누구세요? 어린 여자아이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누구시죠? 8년 전 딸을 잃어버린 아빠입니다. 수소문 끝에 여기 여자아이가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여기 고말이라는 아이가 있나요? 아빠치고 너무 젊어 보이는데. 아, 애아빠시군요. 잠시만요. 아니 정말 부모가 찾아왔네. 딱 봐도 귀족 같은데 사례금을 잔뜩 받을 수 있겠어? 내가 애지중지 키운 보람이 있네. 뭐 가볼까? 아이고, 우리 아빠다. 아까 엄마가 미안해. 네? 갑자기 왜 그러세요, 아줌마? 아유. 아줌마라니. 지금부터 엄마를 가보라고요. 누가 날 찾아왔단다. 모습이 왜 이러니? 깔끔하게 하고 거실로 나와. 왜 저러시지? 또 헛다리 짚은 건 아닐까 걱정되는군. 아이고, 들어오세요. 아, 네, 실례합니다. 아, 네, 이 아이예요. 제가 예쁘게 키운 내 딸이죠. 너무 이쁘죠? 야, 뭐해?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맞네요. 저희 아내와 똑 닮았습니다. 오, 그나저나 아내분은 왜 안 오셨나요? 8년 전 죽었습니다. 어쨌든 사정이 있어서 딸아이를 찾는데 오래 걸렸네요. 그동안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키우느라 그 좀 많이 힘들긴 했죠. 어린아이란 게 말은 또 잘 듣는 편은 아니잖아요. 그래, 몇 살이니? 8살이요. 많이 낯설지? 내가 너의 친아빠란다. 네? 아빠? 아빠요? 우리 딸, 아빠가 많이 늦었지? 아유, 감동적이네. 하지만 아버님, 비록 제가 좋은 아이지만 제가 정말 친딸처럼 키웠다고요. 저한테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우리 친딸. 친딸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그냥 보내버리면 너무 허전해서 힘들 것 같은데. 아이고, 그러시겠어요. 어쨌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데려가도 되죠? 그럼요. 잠시만요! 스톱! 아니 일단 키워줬는데 그 양육비나 사례금을 주셔야죠. 그 당신 양심이란 게 있어요? 아, 물론이죠. 제가 별건 아니지만 보석과 금화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그 고맙슈. 아유, 말이 잘 통하는 양반이네. 그나저나 어디로 가요? 저희 집으로 가야죠. 가끔 딸아이가 보고 싶다면 이쪽으로 오십시오. 주소입니다. 오, 좋은데 사실이. 알겠어. 이제 잘 가요. 그나저나 딸아이랑 작별 인사는 괜찮으세요? 아이, 뭐, 네, 괜찮아요. 금방이. 아이, 괜찮아. 네. 에이, 돈이나 잘 보내주시고 그럼 안녕히 가세요. Say goodbye.
보자고요. 네, 나를 만난 댄스 학교 다녀왔습니다. 아 짜증나. 누나 나 괴롭혀야지. 어 어디 갔어? 뭐야 어디 갔지? 엄마 왜 울고 있어요? 어? 왜 울어요 엄마? 어, 근데 이 골드들은 다 뭐예요? 아우 그 지집애 아빠가 팔려머리 와서 이 돈을 주고 갔단다. 와우 그런데 왜 울고 있어요? 설마 걔가 사라져서 슬퍼요? 아니 전혀 너무 처음 와서 이 그만 뭐하를 보렴. 우와 도대체 걔 아빠가 얼마나 부자길래 이렇게 많이 줘? 대박. 덕고 오늘 뭐 먹고 싶어? 다 말해. 저는 엘릭서랑 총알이요. 우와 우와 진짜 넓다. 아빠 그런데 집이 너무 넓어서 청소하기 힘들 것 같아요. 이걸 언제 다 하죠? 응? 그게 무슨 소리니? 집 청소는 다른 분이 해주신단다. 넌 그냥 편히 쉬면 돼. 정말요? 여긴 창고야. 여기가 제 방이죠. 어? 그게 무슨 소리니? 그래도 전에 살던 집보단 넓어서 좋아요. 여긴 네 방이 아니야. 따라오렴? 바로 여기가 네 방이란다. 기분 째지지? 와, 째져요. 어, 일단 우리 딸 씻어야겠구나. 씻고 아빠가 너가 돌아오면 주려고 사놓은 옷들이란다. 마음에 드는 걸로 입어보려. 이게 다 제 옷이라고요? 물론이지. 야, 우리 딸 아빠를 닮아서 참 예쁘구나. 우와, 다 먹어도 돼요? 그럼 맛있게 먹으렴. 잘 먹겠습니다. 엄마 빨리 밥 해줘요 빨리. 아이고 아우 가만히 요리를 하니 좀 힘드네. 어. 그나저나 엄마 잠깐만 갑자기 좀 열받네. 꼬받네 꼬받네. 지금 누나는 호화로운 저택에서 호화롭게 살고 있을텐데 우린 이 쬐꼬만한 집에서 살고 있고 엄마가 8년 동안 키웠는데 그래도 집 한 채는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엄마 그렇게 푼 돈으로 만족할 거야? 어? 듣고 보니 맞는 말인 것 같네? 그게 맞지. 더 뜯어야 돼 더. 어 역시 우리 아들은 똑똑해. 아 더러워. 그런데 아저씨 아니 아빠 왜 8년 전에 저를 갓난아이 때 버리신 거예요? 그래 너도 궁금하겠지? 그건 말이다 끝! 사부동생님, 교훈님, 기수님, 메테오님, 사코님, 엘라님, 성경님, 규석이님, 고재미신님, 동해님, 일진지표님, 대웅님, 우훈님, 비정님, 용섭님, 아름님, 재환님, 은채님, 고질라님, 기영둥이님, 수경님, 승지세리님, 다솜님, 지혜님, 근정님, 마리오님, 변신의 고양이님, 소영님, 킹킹이님, 여수지오님, 황건님, 전국여행자님, 다하리님, 정원님, 마시오님, 정민님, 노예님, 태훈님, 백현님, 미니코님, 로즈님, 유에드님, 쾌준님, 진아님, 지현님, 리핑님, 선희님, 시유님, 장태태님, 지은님, 노다사용주님, 유범님, 퍼파님, 우왕님, 정우님.